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마 전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스포티파이에서 슬립 타이머를 설정하는 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대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가 한국에도 상륙했는데요. 무료 서비스는 아쉽게도 없고 유료 서비스로만 시작했습니다. 7일간 무료 맛보기 서비스가 있고요. 현재 3개월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 중이니까 한번 어떤 서비스인지 무료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티파이 앱을 통해 주로 음악을 듣는데요. 음악을 듣다 보면 재생 시간을 한정해 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애플 뮤직은 이걸 앱 내에서 제공하지 않아 조금 불편했는데요. 스포티파이에서는 슬립 타이머라는 이름으로 제공합니다. 참고로 애플 뮤직을 사용할 때는요. 시계 앱에서 타이머를 통해서 시간 설정 후 타이머 종료 시 메뉴에서 실행 중단을 선택 후 타이머를 실행하면 해당 시간 이후 음악 재생이 종료됩니다. 그럼 스포티파이 앱을 실행합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다양한 재생 목록을 제공하는데요. 이 점이 스포티파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래를 하나 선택합니다. 우측 상단 땡땡땡 더보기 메뉴를 선택하고요. 그러면 해당 곡에 대한 설정에 관한 다양한 메뉴가 나오는데요. 메뉴가 더 있으니 아래로 쭉 내립니다. 맨 아래 슬립 타이머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메뉴를 아래로 내리지 않아서 슬립 타이머가 있는 것을 조금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슬립 타이머 메뉴를 선택하면 오디오 중지 시점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시간을 선택하면 해당 시간 후에 음악이 종료됩니다. 이제 스포티파이에서 음악을 듣다가 설정된 시간이 다 되면 음악이 뚝 끊깁니다. 그럼 이제 자장가를 들으면서 잠을 청해볼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스포티파이에서 슬립 타이머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